제주도 내 학교에서 올해부터 4.3 평화 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4.3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4.3 유족회는 물론 경우회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4.3의 참극이 남아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유적지 순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비극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지만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3 교육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의무화됩니다. 4.3 평화인권 교육 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1년에 1시간 이상 4.3 교육 시간이 운영되고 유족회원 10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됩니다. 4.3 평화교육 자료도 개발됐고 담당 교사들은 직무 연수도 받게 됩니다. 4.3의 역사는 기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 불행한 역사가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오늘의 화해와 상생의 상징이 됐느냐 하는 그런 과정.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4.3 평화인권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4.3 관련 단체들은 공감하면서도 세밀한 준비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교육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지금 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 살아온 역사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삼 뭐 무슨 역사 공부든지 그 공부인지 이것도 좀 분간이 좀안 되고. 과거에 어떤 그 원한을 다시 출출해가지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건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주 4.3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밑거름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